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늘의 이슈 하게 됐고요. 자, 헤드라인을 좀 정해놨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예, 이렇게 이틀 내내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말 온 하루가 그냥 온 하루가 대한민국의 민희진 대표 요 연예계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vs 어도어 민희진 대표.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발언들 수위 상당합니다. 보도록 하시죠. 네. 자, 링크 좀 주세요. 민희진으로 오늘 그냥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7페이지가 올라왔어요. 네. 사실 이제 이 갈등의 시작은 민희진, 방시혁의 뉴진스 뺏기기가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 일단 민희진이 누구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희진은 누구인가? 민희진은요, 껌위키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도어 CEO 겸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씨인데요. 이 엔터테인먼트계의 마이다스 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나오시고 기업인, 연예 기획자,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셨었고, 자, 이분의 이 업적을 좀 볼까요? 자, 그녀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채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의 실험적인 컨셉트를 주도했다. 예. 대단한 분이죠. 2009년 이후 SM에서 발매된 많은 앨범 콘셉트와 앨범 아트가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소녀시대 일화는 소녀시대의 그룹명이 정해지자마자 이수만에게 직접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이 소녀시대, 예,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녀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고, 이것을 계기로 차차 영역을 넓혀가며 비주얼 디렉터라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좋은 성과를 내서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거듭 승진을 해서 아트 디렉트 총괄 이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샤이니, FX,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 이 또 SM 출신 이 아이돌들의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녀가 SM 엔터테인먼트 이사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휴식 이후에 타 회사로 이적 혹은 개인 회사 설립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가 디렉팅 참여 비중이 아주 높았던 레드벨벳의 앨범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퇴사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그런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일종의 번아웃이 왔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그리고 한 달에 뮤직비디오를 5개씩 촬영해 가면서 휴가도 갈 수 없을 만큼 바빴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민희진 대표의 포지션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그룹이 이렇게 기획이 되고 데뷔를 하게 됐을 때 큰 어떤 틀을, 정말 말 그대로 축구 감독 같은
역할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 뭐 박진영, 이수만 이런 분들은 구단주라고 보시면 되죠. 구단주. 그 밑에 감독이 있겠죠. 감독은 구단주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곡을 내고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자, 그녀가 19년도에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이수만 대표를 찾아가 고충을 털어놓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의 걸그룹 론칭을 담당 포함한 브랜드 총괄 임원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이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빅히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SM에서 빅히트로 옮긴 미니진 신사옥 총괄을 맡고 연봉 5억이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 빅히트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시혁이 CEO죠. 예, 뭐 의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사실 원툴이죠. 방탄 BTS 원툴이기 때문에 여자 연습생이 없었으므로 산하 레이블인 소스 뮤직. 예.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겠죠. 자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뮤직. 여기서 2021년에 데뷔할 걸그룹을 론칭을 주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니진이 발굴했던 팀이 바로 뉴진스입니다. 예. 그에 대한 내용이 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렇게 참 좋네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 자, 뉴진스 데뷔 비하인드 과정. 자, 미니진은 소스 걸그룹 런칭을 참여하기로 하고 당시 소스에서 마음에 드는 연습생이 민지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실력이 너무 없거나 뭐 결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기자회견에서 썰을 푼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하이브 플러스 오디션을 열게 됩니다. 미니진이 전부 브랜딩한 오디션이고 하이브 플러스 오디션. 예, 이제 뉴진스 멤버를 구축하기 위한 오디션이겠죠. 이때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 중에 혜인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을 뽑습니다. 안목적으로 미니진의 입김이 컸겠죠. 미니진이 뽑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뭐 심사위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총괄은 어쨌건 미니진이다. 예. 그래서 혜인까지 뽑습니다. 당시 혜인에게 소속사 오퍼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혜인이 누구죠? 혜인. 아, 뉴진스 막내군요. 뉴진스, 혜인. 예. 05년생. 08년생. 08년생. 그럼 몇 살이죠? 16세예요? 17살이에요? 와, 진짜 어리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요. 이때 혜인이 다른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탐내는 그런 인재였다고 합니다. 미니진은 혜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걸그룹이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졌다고 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방시혁이 갑자기 하이브에서 첫 번째로 낼 걸그룹은 사쿠라와 김채원을 필두로 한 걸그룹으로 할 거라고 미니진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방시혁 의장님
저한테 제가 입사하게 되고 이제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걸그룹으로 이 이름도 그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아니 갑자기 사쿠라와 김채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은 방시혁 의장이 얘기하기를 저 미안하지만 희진 씨가 지금 총괄하고 있는 지금 이제 만드는 애들은 두 번째로 갑시다.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 내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사쿠라랑 김채원이라는 팬덤을 가진 강력한 그 당시 아이브가 잘 되고 있었었고 대학마였잖아요. 신인 그룹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기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 이 말은 즉슨 당시에 사쿠라랑 김채원이라는 팬덤을 가진 강력한 그 당시 아이브가 잘 되고 있었었고 대학마였잖아요. 아, 아이브의 지금 멤버 그리고 일단 그 전에 뿌리로 올라가 보면은 워너원이었나요? 워너원 맞나요?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 예. 아이즈원 내에서 이제 있던 멤버들이 다 찢어져요.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뭐 여기서 누구랑 누구는 다른 팀으로 데뷔를 하고 누구랑 아니, 누구는 김채원 권은비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누구요? 김채원 권은비. 김채원 권은비. 이 둘은 어디로 갔어요? 뭐 울림인가 글로 갔어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네. 그러니까 그 팀에 이 아이즈원 내에 있는 이 멤버들을 한 회사에서 독식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괜찮네 해가지고 오퍼 시장에서 약간 좀 괜찮은 축구 유망주들 뽑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즈원은 찢어지게 됩니다. 예, 아이즈원이 뭔지는 부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 예, 아이즈원이 진짜 대단했나 봐요. 근데 아이즈원 출신의 이 걸그룹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고 지금 사실 4세대 이 걸그룹 이 지금 현재 아이돌 시장을 씹어먹고 있기 때문에 아이즈원이 정말 어벤져스 같은 참 그런 느낌이었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엠넷에서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인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방시혁이 그런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는 이 아이즈원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니진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니진의 입장에서는. 예. 생각을 해보니까 미니진이 뭐 SM에서의 그 업적도 있고 우리 회사에 뭐 잘 모셔오고 하긴 했는데 뭔가 BTS라는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 이 하이브 소속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걸그룹이니까 정말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BTS는 잘 나가는데 냈는데 처음으로 걸그룹을 냈는데 처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이 정말 중요해요. 예. 실력도 중요하겠고 뭐 비주얼도 중요하겠고 뭐 컨셉도 중요하겠고 음악도 중요하겠고 정말 초호화 어떤 그 제작진들을 투입을 했겠죠. 예. 의상 뭐 코디네이터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정말 인류로 키워낼 수 있는 초호화 스태프들을 붙여줬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방시혁은 무조건 이건 성공해야 된다. 근데 미니진에게 맡기기에는 뭔가 아쉬운 거지. 예. 뭔가 아쉬워. 그래서 본인의 욕심이 미니진은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미니진과 이렇게 대립 관계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요. 신인 그룹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기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진스 만든 거고.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개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쥐가 이겨.
자, 이 내용은 이제 너무 하이브 내에서 방시혁의 힘이 너무 크고, 방시혁은 사실 뭐 가시죠, 가치역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BTS는 지금 전무 정말 뭐 빅뱅이 정말 최고 전엄이었다고 치자면 그 이상이고, 예, 뭐 빌보드 핫백, 그 전까지는 원래 이제 그 싸이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BTS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보드 핫백에 올라가고 진짜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예, 서구권 가장 진보화된 음악 시장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BTS의 업적에 대해서는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시혁은 사실 회사 내부에서 갓 그 자체였겠죠. 예, 갓이었어요, 갓. 그렇기 때문에 방시혁이 방향을 선회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참모진들은 그게 맞죠. 예,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모와 뭐 이런 이야기, 콩쥐팥쥐 얘기처럼.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쥐가 이겨.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콩쥐라는 얘기겠죠. 예, 뭐 왜 아무튼 이게 참 다른 기자회견이랑은 참 다른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더 뭔가 어그로가 많이 끌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시혁 미니진 둘이 사이좋게 뉴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 당시 망할 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아이브가 성공해버리니까 방시혁 입장에선 뉴진스로 성공하기보다 아이브랑 같은 아이즈원 출신이었던 사쿠라 김채원을 데리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주 방시혁 의장님의 머릿속에는 이 전자계산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아이브? 얘네 뭐 별거 없는데? 뭐 그렇게 뭐 방시혁님 이제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흥하려나? 라고 했는데 너무 흥해버리니까 어허, 요것 봐라. 아, 이게 아이즈원 출신의 이 기존의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등에 업고 시작하는 게 미니진이 시작하는 이 뉴진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그런 거죠. 주사위를 굴릴 때, 물론 뭐 아무 뭐 다른, 정말 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결과가, 노력이 들어간 만큼 또 대중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한 만큼 걸그룹이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저 모두의 마블에서 주사위 굴릴 때도 이제 보너스 주사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보너스 개념이야. 아이즈원 출신 사쿠라 김채원은 보너스 주사위 같은 거야. 기왕 굴렸을 때 조금 더 기존에 있던 팬덤들을 흡수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가보자는 마인드였던 거지. 하지만 미니진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뉴진스 데뷔가 밀리게 되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네. 결론은 아이브가 실패했으면 르세라핌보다 뉴진스가 먼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방시혁 의장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저는 공감이 좀 가고 미니진의 입장도 공감이 좀 가요. 예, 전 사실 여기까지는 또 50대 50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미니진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를 보고 들어온 멤버들과 그 부모들은 전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집니다. 예, 알파 방금처럼 영상 자료 이런 거 좀 너무 좋다.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하이브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아이 그 뭐가 중요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아이 데뷔 시켜준다니까, 아이 미니진 씨 뭐 저기 저
저력 있으시잖아. 아니 내가 뭐 데뷔 안 시켜준다 그랬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조금 밀리는 거지 뭐 그거 대기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손해야? 내가 총 책임 총괄자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거야. 어? 그거라고. 민희진 씨는 그러면 내가 벌려놓은 일도 있고 내 가오도 좀 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민희진 대표는 SM에서부터 정말 그 이수만 대표의 어떤 신임을 가지고 그 업계 내부 업계에서는 꽤나 능력 있는 그런 정말 마이다스의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민희진이 키우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방시혁 의장이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서 그냥 깨갱 하게 돼버리면 그 권력에 의해서 뭔가 내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끼지도 않겠어요? 예. 나름대로 민희진 씨는 또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가오가 좀 상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민희진 씨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약속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가자. 나를 믿어라. 라는 거거든요. 자. 민희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를 레이블을 따로 차려주세요. 뉴진스 멤버들 내가 걸그룹 만들어서 데뷔시키게요. 그래서 하이브는 레이블의 지분 100% 하이브가 먹겠다고 합니다. 예. 그 지분에 반발해서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뉴진스 멤버들의 데뷔도 밀릴까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신이죠. 가시혁이죠. 그 레이블 만들어 달라고요? 만들어 드릴 텐데 그 지분은 저희가 다 먹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두 번째로 데뷔하는 것도 싫고 예,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좋아요. 지원은 해드릴 텐데 그 지분은 저희가 다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불합리하고 이 너무 이 권력에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엔터업계에서 몸담아오고 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이 더 크기 때문에 민희진 너 소시만 뭐 소시의 큰 역할을 하고 뭐 다른 SM에서 걸출한 그런 아이돌들의 큰 역할을 한 건 내가 알겠어. 하지만 나 방시혁이야. 나 BTS 만들었어. 빌보드 핫100 들어가 봤어? 못 들어가 봤어. 말을 하지 말어. 이거야. 그러니까는 사실 답답하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민희진은 지분에 반발해서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뉴진스 멤버들 데뷔가 밀릴까봐 정말 그 불합리하고 자기의 그 철학, 자기가 이제 삶의 방식과는 정말 맞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애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 르세라핌을 미니진 걸그룹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미니진 보고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요 내용 동영상 좀 주실래요? 그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함께 돼 있는 영상입니다. 아, 이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영상도 있어요? 네, 그 내용이랑 그 밑에. 아, 한꺼번에 있구나. 야,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뭔가 방시혁 의장이 조금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내가 터치하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거야. 예. 그 내가 캐릭터 생성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용병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 이제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이 그룹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다고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시켰다니까. 이게 대체 뭐지? 어. 뒤에서 방시혁은 조종만 하고, 예. 조종만 하고, 민희진이 앞서서, 뭐, 손댄 적도 없는데, 예.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 있는 이 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말라고. 전원 신인. 전원이 신인이다. 이런 문구조차도 하지 말라고. 겐세이를 아주 가감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겐세이를 놓은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사쿠라와 김채원은 이 아이즈원으로 데뷔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원 신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그 연막 작전을 펼친 거죠. 전원 신인이라는 문구 자체도 쓰지 말라. 그 문구를 쓰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거죠. 미니지는 자기를 팔아서라도 홍보를 하려고 유키즈도 나갔다고 합니다. 유키즈에서도 특정 홍보를 자제하라는 압박까지 카톡으로 줬다고 해요. 예. 방시혁이 직접 전달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 프로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나갔더니 저 홍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라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유퀴즈 나온 거예요. 그거랑 미니진이 억울한 거는 이겁니다.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르세라핌이 큰 주목을 받게 돼버리면 뭐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내가 키우고 있는 애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정욕구라는 게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엔터업계에서는 이 인정욕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공 들여가지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어디 가서 홍보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래서 방시혁 의장의 이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내 경력 또한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애들 받으려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유키즈 나와서 출산한 기분이에요 했던 게 그게 너스레가 아니에요.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그만큼 본인은 뉴진스의 데뷔를, 그리고 뉴진스의, 뉴진스라는 걸그룹의 성공에 정말 큰, 노고가 있었다. 정말. 예. 혼혈을 다해서 정말 혼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뉴진스에게 다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이후로 또 이제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진스의 데뷔 플로우를 아일리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거 너무 이 중간의 내용이 너무 생략됐는데 랄프야? 뭐 이 중간 내용이 너무 생략됐는데? 자 일단은 이 뉴진스는 어쨌건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고 대박을 쳐요. 대박을 칩니다. 대박을 치고 그렇게 방시혁과 미니지는 서로 떨떠름하고 껄끄러운 관계로 남게 되고 그러면서 뉴진스가 어쨌건 성공했기 때문에 방시혁 입장에서는 뭐 잘 치네 좀 치네 잘하네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그 뉴진스 성공한 거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네. 내가 BTS도 만들고, 그래서 참 우리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우리 많은 그 또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꼬꾸라지면은 내 성공가도에 뭔가 흠집이 날 것 같아서 참 그런 부분 때문에 내 과욕 때문이었네. 민희진 대표,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제 민희진 대표의 능력을 내가 또 알았고, 우리 또 잘 해봅시다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자회견 그 긴 영상 중에 랄프야, 예. 방시혁 대표랑 카톡을 나눈 내용이 있어요. 예. 방시혁 대표가 그래. 그것도 있고 하나 또 있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좋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예. 그 두 개의 영상을 좀 가져다 주실래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우시냐고요. 그거랑 같이 두 개를 좀.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 이슈가 방대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두 개를 좀 빨리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없고요. 영상으로 주셔야죠. 기다리세요. 예. 영상으로 올라온 건 없어가지고. 예. 떠와야겠는데요. 빠르게 영상으로 좀 주세요. 예. 요거다. 글 좀 올릴게요. 네. 그냥 그 저기 재생발을 알려주면 되지 않아? 금방 올린다고 하니까 뭐 그래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 순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이. 아마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링크 드렸어요. 예, 헤이야님 그리고 진성콧박이님 두 분께서 미리 링크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 링크가 이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 처음에 약간 민희진 대표가 참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제 저 기자회견을 할 때 허위 사실이라든지 뭐 너무 자기 주관에 의해서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런 법적 공방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너무 격양돼 있다. 엔터업계에서 뭐 꽤나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명한 정말 그런 사람이지만 야 어떻게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누구를 막 그렇게 자 이거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푼다는 것은 여론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 방시혁이랑 정말 척지겠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예. 뭐 밟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규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이 그냥 예. 약간의 어떤 그 기싸움 같이 느껴져요.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예.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저는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총 결정권자, 총 책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이게 엔터 업계가 사실 경쟁이잖아요. 경쟁 정말 이 수많은 이 잠재 고객들, 이 파일을 서로 가져가는 거지만, 예, 더 욕심을 내고 더 잘 돼야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또 많은 돈을 쓰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런 발언은.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저는 약간 좀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걸로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게끔 유도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거는 굉장히 실수하신 거예요. 시혁이 힝맨뱅 길서원을 제압하던 시절 네. 이전나본의 건방진우. 저거를 깐 것은 굉장히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이어도 너무 감정적이고 이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애초에 방시혁이 어? 민희진이 엄청난 마녀로 여론몰이하고 또 이 뭔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그 권력 욕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언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이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공격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개인 톡을 까는 게 이미 제 밥그릇을 건들고 제 어떤 그동안의 나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짓밟았는데 예. 이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는 2판 4판이에요. 왜요? 안 돼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자.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라기보다도 개인 사담 이런 거를 깔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를 까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네, 사실 이게 뭐 이걸 공개했을 때 이게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쵸? 하이브가 먼저 포렌식을 털었다. 그리고 민희진의 카톡 내용을 발췌해서 언플하고 까발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하이브가 먼저 선빵은 친 것이 맞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내용도 좀 볼게요. 예. 대표님 좋게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시혁님이 뭐 제가 성덕이 된 겁니다. 막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떤 대화 중이에요. 근데 저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니까 유연하게 조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원하시는 거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렇지 않은 분인 거 되게 알고 이제 뭐 이사님 대우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동받아서 그 정도 대접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저희 한때는 사이가 좋았다. 한때는 사이가 좋았다.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SM은 있고 미니진 월드를 건설하시는 걸로. 이런 게 저는 아 내가 나 믿어주고 같이 일하면은 뭔가 시너지가 있겠구나. SM에서 안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이수만이 변했다 그래요. 이수만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민희진이 느끼기에는 이수만 대표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예. 이수만 퇴사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수만 씨도 이제 이 전보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좀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바뀌셨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이제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근데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빠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언 드릴게요. 의견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캡처했냐면 이게 자, 요거 즐거우세요? 크크크 왜 웃어요?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뭐가 궁금한 건데요? 아, 즐거우시냐고요. 요게 이제 뭔 내용이냐? 예, 뉴진스가 OMG 그 빌보드 핫100이 올라갔었을 때 처음 디토로. 근데 그 전까지 시영님은 저희 뉴진스 나왔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했었고. 네, 이거는 확실히 방시혁 의장의 좀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예. 네. 핫백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즐거우세요? 축하드려요도 아니고, 축하드려요. 뭐, 그, 감정의 그 골이 없었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사님, 최고. 빌보드 같은 기획사에서 이렇게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 가수가 둘이나 되다니 정말 경이롭네요. 저희 앞으로도 잘해봐요. 예, 뭐 이런 얘기였으면 더 좋았겠죠. 예, 그죠? 이거는 야지를 주는 게 맞아요. 예, 야지를 주는 거고 빈정거리는 거죠. 왜냐? BTS가 세운 그 공은 너무 높아. 예, 진짜 뭐 앞으로도 이런 그 업적을 세운 이런 커리어를 남긴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야. 전무후무야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BTS를 만든 게 방시혁이기 때문에 방시혁 입장에서는 진짜 수많은 산을 넘어서 정말 최고 끝까지 정말 예. 그 음악 이 씬에서 정말 메이저 무대죠. 메이저. 예, 메이저 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호날두가 손흥민 보고 그런 거죠. 호날두가 손흥민 보고 좋아? 즐거워? 이러면서 EPL 득점왕 먹었을 때 좋아? 즐거워? 나는 이미 했던 거라서. 예.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아무런 얘기 없었거든요. 아. 즐거우세요. 방금 그 영상 뒷내용 링크였어요. 자, 이 영상의 좀 뒷내용 조금만. 예. 냉정하게 대기업 사장이 언론 동원해서 본인 공격한다고 하면 그거 일반인 버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난놈이지. 그러면 이게 뉴진스가 OMG 그 방금 그 내용이고 이 다음 거죠? 네? 뭐가 궁금한데요? 아 즐거우시냐고요? 이대화 좀 이상하지 않... 이대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네? 아니 저기서 안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왜 방향으로 부르셔서 왜 이해 저 이해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투가 과거랑 되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서로 어투가 되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 이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방시혁 의장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방시혁 의장은 BTS는 BTS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걸그룹에 좀 몰두를 하고 있는데 방시혁이 만든 르세라핌이 사실 뉴진스에 비해서 좀 인기가 덜하고 또 사내에서도 미니진의 이 능력이 좀 더 출중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으세요? 즐거우세요? 라고 했던 거는 뭔가
처발린 것에 대한 본인이 좀 처발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열등감 같은 거? 자격지심? 이런 걸 좀 느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자격지심일 수도 있죠. 산의 입지도 꽤나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더 관계자들은 더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대단하다. 저런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전원 신인이란 말도 못 쓰게끔 막 이렇게 겐세이 놓고 저런 정말 모진 풍파 속에서도 뉴진스를 데뷔시켜서 저렇게 대단한 정말 그 신인이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빌보드 핫100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된 이 걸그룹을 만든 미니진이 진짜 참 난 사람이면 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겠죠. 그 내부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죠. 좋아? 좋아? 아이 좋냐고. 아이 즐겁냐고. 이러니까.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등의 이번 갈등의 사실 그동안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 화약을 축적시킨 거예요. 그리고 미니즈는 참았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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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죠. 화약을 막 축적시키고 이번 일이 바로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일릿 사태입니다. 보시죠. 뉴진스의 데뷔 플로우를 아일릿이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료를 알프가 주셔야 돼요. 이거죠? 뭐 화보, 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실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긁고 왔습니다. 아, 이미 긁고 왔어요, 거기서. 자, 요 내용입니다. 예. 또 이거에 대해서 미니진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예. 정말 오열하듯이 예. 그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주시겠어요? 예. 네. 자, 볼게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 저런 컨셉, 저런 화보, 뭐 저런 뭐 필터 같은 거 매겨갖고 사진 찍는 게 뭐 한둘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걸그룹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대단한 컨셉이고 뭘 그렇게 특별한 컨셉이라고 뭘 그렇게 뭐 호들 뭐 이렇게 저 뭐 한다 그러지 호들갑이 아니라 그 생색을 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 왼쪽이 아일릿이고요 오른쪽이 뉴진스입니다. 그리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딸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언플이 됐었어요. 예, 거기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예. 아일릿은 이 하이브의 세 번째 걸그룹입니다. 아니 두 번째, 아 세 번째 맞죠? 예. 첫 번째가 뉴진스, 두 번째가 르세라핌. 르세라핌. 어? 르세라핌이 먼저예요. 아, 르세라핌 먼저가 됐구나. 아, 예. 결국 그러면 르세라핌부터 데뷔를 시켜 버린 거야? 예. 아, 그대로 밀어붙였구나. 내가 몰랐어. 3개월. 아, 야, 그러면 더 억울할 만하다. 야, 약속한데, 아, 그러면은 져준 것도 아니었네, 방시혁은. 내가 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야. 진성콧박이가 올려주는 걸 보자, 그냥. 제가 드린 거. 카피해서 뭐. 일단. 저게 진짜 유사점이 없어 보이면. 저게 진짜 유사점이 없어 보이면, 그냥 본인이 미적 감각이 없구나 하면 됩니다. 그 정도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투자 얘기를 나눴는지 가지고 오라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서. 근데 그 카톡 내용 그럼 뭐냐 궁금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저는 이 계약 때문에 아예 하임을 못 벗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영원히.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원래도 압박받고 있었지. 근데 거기 아일리까지 나 뉴진스 카피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예, 나를 말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희진 대표는 방시혁 의장과의 이 오랫동안 기싸움 이것 때문에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피폐해졌어요. 딱 봐도 그래 보여요. 예. 저는 이렇게 원래도 압박받고 있었지. 근데 거기 아일리까지 나 뉴진스 카피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업계 제작자 원탑인 정말 그 방시혁을 상대로 예, 이게 오랫동안 이제 감정의 골이 깊었었기 때문에 나와 상대가 나와 그렇게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인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 걸그룹 이 뉴진스의 데뷔 플로우를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썼다. 이것을 나랑 뭐 논의한 적도 없이 이렇게 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 해보자 그래 민희진 너 잘났다 너랑 너가 한 거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해가지고 너만큼의 업적을 내가 내볼게 보자 나는 그만한 여유가 되고 난 그만한 권력자니까 내가 해볼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요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민희진 죽이려고 법카 조사했는데 대민밖에 안 나온 것도 웃김. 자 여기에는 자 아일리 씨 뉴진스를 갖다가 그대로 베낀 카피한 그룹 예. 요 프레임. 문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뉴진스의 안무가들도 뭐 개인 SNS라든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뭐 민희진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발설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빼박이죠. 예. 빼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안무 따라한 영상 보면 짜치긴 하더라. 자, 볼게요. 지금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화보입니다, 화보. 아일릿, 뉴진스. 새로운 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중간 이미 잘려가지고. 아일릿, 뉴진스. 아일릿, 뉴진스. 네. 아일릿, 뉴진스. 한복입니다. 한복. 이 요거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바쁘실 거예요, 랄프 씨. 예, 아, 전 다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와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예. 인터뷰 내용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민희진 대표 그런 얘기했죠. 같은 회사에서 난 이 업계가 르세라핌 올해 구태여야 하는 거 아니냐. 티아라에 이어서 국민 비호감 그룹 댄스. 자, 요건 사실 거의 빼박이라고 봐야죠. 예, 사실 걸그룹이 위에 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크게 따라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이런 소녀 느낌 나는 이런 그 걸그룹들은 사실 기존에 뭐 여자친구도 있었고, 아니 뭐 이걸 갖다 그래, 이건 별거 아니구만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봐. 어떤 걸그룹이 화보를 찍을 때 이런 컨셉으로 한복을 입혀갖고 이런 컨셉으로 하냐, 요거는 그냥 대놓고 따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 예. 자, 그리고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랄프 씨. 랄프 씨는 그 제가 실베에서 그냥 갖고 올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아니 저런 화질구질을 주면 어떡합니까? 제목이 이거네. 미니진이 언급한 나무카피. 내가 또 여기 핸드폰에다가 저장해놓은 게 있어갖고. 예. 즐거워요. 자. 어우,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제목이 미니진이 언급한 안무카피. 미니진이, 나올 텐데요, 이거. 거기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거 하는데. 아, 그냥 내가 URL로 보내줄게. 잠깐만. 형이 말하는 게 이건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아, 저기 이거나 나한테 다시 한번 보내줘봐요. 네. 자, 보내줘봐요. 그거 그대로 그냥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카톡을 보세요. 예. 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료가 방대해요, 사실. 네. 자, 요겁니다. 뉘진스 안무. 뉘진스 안무를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손을 펼쳐갖고 한 바퀴 싹 돌면서, 예, 약간의 웨이브, 그리고 이제 머리 뒤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는 요 안무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뉘진스 안무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일리스 안무입니다. 자, 조금 이, 가동 범위가 조금은 짧아졌죠? 예. 뉘진스는 조금 더 시원하게 펼치는, 예, 손을 쫙 편 상태로 펼치는 안무고, 요거는 살짝 수정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마지막에 이 동작들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제가 또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해봤던 경력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청라 춤꾼으로 제가 또 한번 날렸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무가였어요, 제가 또. 예, 그래서 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가동 범위가 뉘진스 같은 경우는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쫙 돌죠. 그리고 이제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살짝의 웨이브. 근데 이제 아일리 같은 경우는 손을 좀 이렇게, 예,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죠. 요런 느낌. 예. 유사성이 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르세라핌의 안무입니다. 르세라핌의 안무. 자, 이렇게 멤버들이 뒤에서 다 팔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죠. 아일리스 안무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노래로 표현하자면은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 김성원 개그맨인가? 그래가지고 뭐 그 저기 저 표절 개웃기게 하잖아. 그 그런 느낌 같은 거. 마지막만 살짝 바꿔가지고. 김성원 맞나? 개그맨? 아니,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뭐 따라하는 건가요? 아, 여기 있다. 해방 서비스 10분 출발. 이게 이런 거. 10분 출발. 자, 봐봐. 이거. 알아. 벌써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잠깐.
저는 그 슈퍼스타 KBS.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밟은 사람도 있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가지 한밤 너도 참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방 서비스 10분 추가 감사. 뭐 그런 게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마지막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에 멤버도 그냥 아예 똑같이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네, 르세라핌 그리고 아일릿.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빼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이 저는 이제 거의 이전 거는 솔직히만 뭐 68% 뭐 80%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요건 이제 거의 진짜 정말 98%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르세라핌. 자, 이렇게 팔꿈치를 흔들면서 서로 모이고 앞으로 다가가죠. 김채원이. 아, 근데 춤이 아주 멋있네요. 이 춤이. 예. 자, 아일릿의 안무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그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예, 그 안무가들 빡쳤다는 그 기자 얘기한 내용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예, 이 어깨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안무가들이 빡친 이유죠. 왜 우리 안무 왜 마음대로 쓰셨어요? 나 너무 묻고 싶어. 답변이 너무 이상하게 왔거든요. 왜 우리 안무 쓰셨죠, 빌리프레? 왜 우리 그 키 안무, 우리 안무가들이 개빡쳐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저 안무 썼냐. 그러면서 이게 의도된 게 르세라핌 안무도 갖다 쓰고 뭐도 어디도 갖다 쓰고, 그러니까 마치 하이브에서 모든 수혜를 받은 팀인 것처럼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가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 반기를 안 드는 게 역적이에요. 예, 나 혼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왔다. 방시혁이 최고 결정권자고 예, 정말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총사령관의 입김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한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 유사성이란 거 보면은 그동안 3대 기획사 보면 컨셉 겹치게 잘 안 내놓지 않았냐? 예를 들어 2NE1이나 블랙핑크도 솔직히 컨셉이나 느낌이 겹쳤었다. 사실상 2NE1 후발주자로 내놓은 거고 SM은 동시대 걸그룹들 있어도 그룹 컨셉에 선이 있었고 근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예, YG에서 처음에 이제 2NE1이 나오고 2NE1 다음에 이제 그 블랙핑크 나오고 그리고 저 원더걸스 나오고 JYP에서는 원더걸스 다음으로 약간 정신적 계승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예. 더 뭔가 진보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곡가나 이게 곡의 유사성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G 같은 경우는 힙합이라는 음악을 이제 메인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좀 유사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예. 그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인데 미니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안무 왜 마음대로 쓰셨어요? 나 너무 묻고 싶어. 답변이 너무 이상하게 왔거든요. 왜 우리 안무 쓰셨죠, 빌리프레? 왜 우리 그 키 안무, 우리 안무가들이 개빡쳐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저 안무 썼냐. 그러면서 이게 의도된 게 르세라핌 안무도 갖다 쓰고 뭐도 어디서 갖다 쓰고, 그러니까 마치 하이브에서 모든 수혜를 받은 팀인 것처럼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가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 반기를 안 드는 게 역적이에요. 그것도 하이브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걸그룹 팀에 담당 배정되는 이 안무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도 경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데 뭐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뭐 교재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쓰고 그러면은 첫째 아들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예. 다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보냈는데 첫째 아들은 그 방식 그대로 과외 선생이 다르잖아. 과외 선생이 다 다른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써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쵸? 레이블을 왜 나눠? 다 돌렸을 거면. 그렇죠. 예.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난 모르겠고 방시혁 거 맞잖아. 방시혁 거 맞으면 방시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지. 실적 좋은데 지원은 더 안 해. 그러면 비슷한 그룹을 또 만든 거지.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쨌건 방시혁이 총괄이잖아. 아, 그럼 방시혁이 하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기라면 기어야 되고 그게 회사 아니야? 아니 그러면 왜 그 엔터 업계에서 왜 그렇게 뭐 이사직이 왜 있고 왜 있겠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야. 아, 가시하겠다는데? 가시하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같은 회사인데 왜 그랬지? 하는데 그냥 뉴진스는 위부 딸인 아일린 르세라피문즈가 직접 기획한 친딸이고, 뉴진스 데뷔 전부터 이미 트러블로 틀어졌는데 뭐. 회사 내부에서도 근데 어떤 그. 차별? 공을 세운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예. 아이, 그렇게 따지면은 방시혁 의장이, 야, 이 뉴진스 노래 좋다. 야, 그거 좀 우리가 좀 쓰자. 어? 야, 그 르세라핌 줘라. 하이보이 다음 거 뭐 있어? 앨범에 뭐 들어가? OMG? 노래 좋네? 야, 이 갖다 그냥 컨트롤 C에 가고 컨트롤 X. 잘라내기에서 붙여넣어. 여기다 넣어. 불만 있어? 꺼져. 내가 최고 통수권장인데 뭔 상관이야. 꺼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지? 예. 갑자기 장경철을 만든 후. 그게 사회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방시혁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하고 싶겠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그치? 사회생활 안 해본 놈들이라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 회사,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도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에서 큰 대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JBL을 인수했어. 인수해가지고 우리 JBL의 그 기술, 음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하만카돈을 인수했어. 삼성에서 하만카돈을 인수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만카돈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그 오디오 음향 기술 이거를 갖다가 이거 우리 걸로 그냥 공을 우리 걸로 그냥 너네 우리 쪽으로 편입됐으니까 니네가 기존에 했던 모든 그 공을 우리가 가로챌게. 어때? 내가 샀으니까 그 전 것도 다 내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다만 그 하만카돈이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음향 그 어떤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핸드폰에 조금 우리가 좀 접목을 좀 시키자. 기술 조금 지원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그게 그 기업 간의 그 어른들의 사전 같은 거야. 진짜 거기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건 있는 거지. 아무리 뭐 모회사라고 한다 그래도 기아랑 현대가 기술 공유 완전히 안 하는 거나 같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가시하겠다는데 뭐 그건 아니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넘어가고. 아까 보여줬던 거 그거 그래서 내가 좀 저기 넘어가 버렸다. 아까 밀주 쳐놨던 거. 아, 너무 방대하다. 아니, 기자회견을 조금 저기 구분해가지고 뭐 반박할 것들만 요목조목 반박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와, 너무 많은 방대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주는 게 조금은 좀 쉽지 않네요. 다시 그 링크 준 거야?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큰 틀은 이거예요. 큰 틀은 이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진스의 데뷔 플로우를 아일리시 그대로 따라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자, 뉴진스 공개를 샤넬 행사로 한 것은 행사가 첫 무대보다 일찍 잡힌 우연에 의한 것이고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아니다. 근데 아일리시 아크네 행사를 첫 무대 전에 한 건 뉴진스를 따라한 것임. 또 고궁에서 한복 입고 본격적으로 화보 사진 찍은 것 또한 뉴진스 이전에는 전혀 없었음. 그것도 아일리시 따라함. 예, 아까 그 한복 사진. 자, 아일리 단무 중에 뉴진스의 키 안무를 베낀 안무가 있는데 안무가는 어도어의 동의도 없었음. 안무가는 개빡쳐 있고 해당 무대의 안무에는 다른 그룹들의 안무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마치 아일리시 하이브의 모든 수혜를 받는 그룹인 것처럼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라고 함. 예. 마치 모든 걸 이제 흡수해서 자, 뉴진스의 모든 광고는 하이브가 꽂아준 것이 아니라 미니진을 보고 미니진을 믿고 광고주가 광고를 준 것이다. 미니진은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을 보고 뉴진스 주객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릿 애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너네는 복제품이야. 너네는 복제품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죠. 이걸 보시면 돼요. 네. 아일릿은 어떻게 하죠, 이제 진짜? 아일릿이 좀 불쌍해요. 이 글을 보세요. 빨리 보세요. 레이블마다 이게 개성이 다 달라요, 멀티레이블인데. 제가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그 아일릿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얘기를 했냐면 표절이 아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표방에 다 갖다 썼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대중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불쌍한 애들이라고 인식을 하겠어요. 짝퉁이라고 인식하겠지. 왜 우리 안무 왜 맘? 사실 제 시선에는 사실 너무 흥분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해서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가려서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의 억울함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언급에 의해서 이 그냥 언급만 했다 하면 그 걸그룹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그 관계자들의 입장이 있어. 근데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면서 뉴진스 지키고 싶고 뉴진스에 대한 부모 같은 마음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경솔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 옆에 그 다시 한번 주라. 아까 그 맥락 그거. 거의 다 푸지 않았어요. 근데 저 안무가도 가만히 있으면 윗선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났을 텐데 와저랬노. 그렇지. 근데 일개회사원 한 명을 3일 내내 사지로 몰았는데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기자회견하겠냐. 저렇게 사지로 몬 게 문제지. 그리고 애들은 잘못 썼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아일릿은 문제없을. 아일릿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아일릿도 한통속이다. 뭐 이게 막 이 말이 아니라 미니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일릿은
이 안무 갖다 쓰고 저 안무 갖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틀 이 컨셉을 뉴진스를 그대로 갖다 따라 베낀 그룹으로 더 씌우고 하이브의 사나이긴 하지만 소스뮤직이 하이브의 사나이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랑 관련 없다 계속 이 거리를 뒀잖아 미니진이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인 거야 미니진한테는 미니진은 내 자식인 거, 그, 나이, 이제, 그, 뉴진스는 내 자식인 거고, 남의 자식인 거야. 어. 그래, 그 남의 자식 얘기하면서, 아이, 뭐, 어른들이 잘못이지, 애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다 갖다 따라했다. 화보 따라했다. 음악 따라했다. 이래버리면, 아일릿의 활동에 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있을 테고, 여러 어떤 그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미니진이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실 팩트의 의각에서 얘기한 거는 맞지만 글쎄요. 저런 방식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나는. 최대 수혜자 곧 컴백하는 아이브 키키유. 그 랄프야. 예. 아까 나 뭐 뇌 고장 났냐고 얘기한 거 있잖아. 예. 그 부분은 좀 도려내 주자. 왜냐면 내가 풀 영상 올라갔을 때 좀 욕을 먹을 것 같거든. 예. 어, 그거는 빼주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붙여줘. 예. 어? 뇌 고장 난다. 그욕 먹는 그 부분. 아까 시청자들 물음표 막 올라왔던 거. 아, 미안해 여러분들. 예. 이런 게 필요해. 예. 기자회견 하면서도 미니진 씨도 아, 제가 방금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격양됐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물 한 컵 딱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예. 뭔가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빠꾸가 없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이, 미니진, 이 기자회견 때문에 도파민이 맥스치를 찍었어. 정말, 이 목요일 하루는, 정말 이 떡밥으로 모든 네티즌들이 정말 도파민을 맥스치를 찍었다니까.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미니진은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을 보고 뉴진스 죽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과연 방시혁 의장은 미니진 죽이기를 들어간 것이었을까요? 예. 뭐, 글쎄, 난 참 누구 편을 들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네티즌들은 원리 원칙, 그리고 팩트, 논리로 따지면, 그쵸. 방시혁이 잘못한 것이 맞죠. 예. 저 회사 내부에 또 어른들의 사정이 또 있겠지만, 법카 뒤진 거 한번 줘볼래요? 배민 그거요? 법카 뒤진 건 뭐야? 뭔 배민이야? 법인카드 내역 다 깔 수 있다고. 이겁니다. 개인주 얘기하면서 나온 건데 바이럴도 안 했고요. 바이럴에 돈 쓴 거 아니냐? 자 미니진 뉴진스 바이럴 하나도 안 했다. 내 법인 카드는 배민용이다. 제가 법인 카드 보잖아요. 약은 10대밖에 없어요. 배민. 저희가. 저희 재무제표 다 깔 수 있어. 저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뉴진스한테 막 바이럴 했다고 저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바이럴 업체 알지도 못하고 나는 야 이건 진짜 억울해 보인다. 또 이걸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기우네요. 예.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이브는 미니진을 죽이기를 먼저 하고 방시혁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런 여론을 움직이며 미니진 죽이기를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권력자가 미니진 한 명을 갖다가 회사, 그, 방시혁은 마치 뭔가 단체 같아. 단체로 움직이는. 방시혁이 최고 이 보스고, 그 옆에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지? 정예 보스 몹들 이렇게 미니진을 상대로 엄청난 고난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사로 들어온 거 오케이. 좋아. 그리고 뭐 립서비스는 좋죠. 제일 짜쳤던 건 여론전 자기들이 시작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무대응 하겠다 시전. 처음에 카톡으로 아 나 진짜 미니진 대표 저 정말 진짜 저는 덕후예요. 미니진 대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 너무 존중하고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회사에 온 거 너무 환영하고 정말 SM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미니진 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정말 정말 최선의 지원을 해볼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브가 잘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그냥 그거지. 가장이지, 가장. 아주 그, 가부장적인 가장. 예.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신문 딱 펼쳐서, 이러면은 그냥, 뭐 불이 나게 막 이렇게 상을 치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집안 내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자꾸 따져, 딸이. 아니, 아빠! 이거 아니잖아, 어? 이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신청곡 몇 개 드리면 불러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은 뭐 미니진도 조금 경솔한 것 같다, 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양비론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 보니까 시청 이미 8,500억 날아갔음. 집안 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하려 했어야지. 이 집안 싸움에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결국은 방시혁 의장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시간 팝콘 따고 있는 스타식 키키키키요. 집안 싸움을 일단 여론전으로 하려고 해서 시총이 날아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심에 따라 의견이 바뀌는 코앙이라 그러는데 아니 나도 계속 보면서 이거를 다루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 처음에는 미니진이 진짜 나쁜 사람이 생각했어. 아니 자기네 새끼들만 중요한가? 어쨌건 그 자회사 아니야. 모든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 이런 것들 도움 받아놓고 하이브 도움 무조건 받긴 하이브의 도움 받긴 받았잖아. 미니진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이렇게 감독직을 줬지만. 아 이게 뭐지? 정말 무시할 거예요? 아 지금 컨텐츠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예, 제가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컨텐츠 하고 있는데 200개 쏘면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예. 지금 위에 지금 6천 몇백 개 보이죠? 6,555개. 6,555개. 본인이 쏜 거 200개 제외하고 6,300개죠? 이것을 한꺼번에 쏘면서, 야, 지금 네 얘기 듣기 싫고 갖다 치워. 그러면은 전 갖다 치울 거예요. 예. 그러면 좀 갖다 치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결론, 이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 이제, 처음에는 참 미니진이 저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고 저 뭔가 이 저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엔터계에서 꽤나 한 가닥 하는 인물로서 입지가 있는 인물로서 기자회견의 태도나 뭔가 말하는 방식 그리고 쌍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책임감 없는 사람 같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 같고 참 좀 약간 소위 또라이다라는 느낌을 좀 내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이 내막을 알고 보고 미니진이 받았던 그 고통과 어떤 핍박과 어떤 그 저 학대 같은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이 권력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초라함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되고 또 하이브는 미니진을 어떻게든지 여론으로 담그기 위해서 뭐 배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카드까지 갖다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역까지 싹 다 보고 이러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엄플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하이브가 참 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BTS한테까지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회사 돈 벌어주는 사업 아이템인데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당신은. 하이브가 참 싸가지가 없고 방시혁 의장 굉장히 좀 실망스럽네요. 네. 그 JYP 밑에서 양말 빨고 그 집에서 그 자취하면서 그 똥바지 하던 그 시절을 잊었나 봐요. 예? 분명히 자기도 작곡가 형들 밑에서 배우면서 밑에 있으면서 뭔가 양말 갔다가 와가지고 갔다가 항상 형 양말 구겨 신지 말라 그랬잖아 진영이 형 왜 그래? 아 미안해. 좀 빨래 좀 해라. 아이씨 발 양말 씨발 구겨 신지 말라 이게 이렇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자기도 민희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맞지 않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라치우고 노래 불러 대지야 빅뱅 배드보이. 아이고 사장님 뭐 이렇게 별풍선 많이 주셨어요. 야 오늘 만개 넘게 받았네. 근데 다 다뤘어요. 딱 됐어요. 근데 다 끝났어. 네, 예, 빅뱅의 배드보이를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제가 예. 더 뭔가 아니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또 뭔가 좀 고소당해요. 더 하면은 유연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뭔가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 뭔가 했어야 되는데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이슈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였고 형이 내가 모르는 분야였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 불과 몇 시간 전에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끝냈어 갖고 이 형은 유진스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맞아. 몇 명이에요. 네 명 아니야? 5명이에요. 다섯 명이야? 네. 아 진짜? 오늘 시간 순삭 꿀잼 이어서 키키유.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하이브에서 고소한다니까 조심해라 그러는데 마지막 그 부분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킬링 포인트인데? 예? 아니 사실은 맞아 이게 방시혁이 박진영 아니 들어봐. 예. 방시혁이 박진영 밑에 있으면서 똥바지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절이 없었다면 배고픔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프로듀스 하면서 박진영은 당시에 그 업계 최고 그 제작자였어 랄프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밑에서 있으면서 그 똥바지 생활하면서 그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었다면 민희진한테 그랬어서는 안 됐지. 형이 싫어하는 게 과거 얘기하는 건데 왜 과거 얘기를 해요? 그냥 편집 패키지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어도 사람이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은 변한다고. 네,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내일 막 근데 하이브에서 막 기사 막 나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바뀌면 어떡하죠? 아 여론이 바뀌면? 예. 여론이 바뀔 수가 없어. 형한테 욕하러. 왜냐하면 나는 아니 들어봐. 내가 좀 이 명리학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관상학을 내가 이렇게 통달한 사람으로서 아 이게 뭐지? 빨리 불러줘요 듣고 자게. 알겠습니다. 너도 기자회견 하고 싶냐? 깔끔하게 올리.